소주는 처음처럼 쇼핑은 이처럼 쇼호스트 이처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일주일에 깔끔한 마무리 일요일 6시 방송을 이처럼과 함께하게 되셨어요. 반갑습니다. 이처럼이 안 왔어요. 아직 안 왔어. 제가 사실은 지금 좀 감기에 움팡지게 걸려가지고 코에 콧물도 계속 나고 기침도 좀 나요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. 무궁화 감사해요. 제가 올해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에요. 올해 한 해의 시작을 또 여러분과 함께 했다면 올해 또 마무리를 여러분과 하게 돼서 너무너무 또 즐겁습니다. 이거는 사실 31일날 하는 멘트인데 제가 왜 먼저 하냐면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PD님께서 31일날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종의 미를 미리 거두고 있네요.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그 포머스 온열 유모차 시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. 사실 이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. 유모차 시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기들 누워서 이렇게 우유 먹일 때도 쓰시고 침구에 누워있을 때도 쓰실 수 있는 그 다양한 활용도가 높은 시트거든요. 근데 일반 시트는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좀 달라요. 얘는 좀 다른 게 짜잔 온열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온열 시트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요 버튼을 누르면요 보이시죠? 모드가 1, 2, 3 이렇게 해서 모드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. 모드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애기한테 전자제품 안 좋지 않나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얘가 충전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온열을 하게 돼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거 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아이가 쓸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. 먼저 보시고 가실 게 조금 있어요. 애기들이 쓸 거고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는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. 이게 안전확인신고서예요. 안전확인신고서로 지금 우리 포머스를 사용했을 때 괜찮다라는 걸 여러분께 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더군다나 짜잔 그 지금 여기 대표 그 이사님께서 제가 개명하기 전 이름이랑 똑같으세요. 비슷하세요. 깜짝 놀랐어요. 내 이름인가 했어. 자, 전자파 적합 시험 성적서요. 그 EMI, EMS, 뭐 EMC 이런 거 다 있는데 전자기기는 당연히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런데 그거 안전하다고 인증까지 마친 거예요. 오늘 구성 한번 살짝 볼게요. 지금 이렇게 믿고 쓰실 수 있는 포머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온열되고요. 일단 구성을 보시면 유모차 시트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. 색깔이 지금 보시면 살짝 뒤집을게요. 친구 짜잔 얘가 이제 그레이스타예요. 그레이스타 욕한 거 아니에요. 욕한 거 아니에요. 얘가 그레이스타고요. 얘가 핑크스타인데 색상은요 편하게 고르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레이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핑크는 또 여성성, 남성성을 따질 때 좀 혼용으로 못 쓰는데 이거는 그레이 색깔은 여자친구들, 남자친구들 구분 안 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재활용이라기보다 물려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둘째 쓰고 첫째 쓰고 셋째 또 쓸 수 있게끔 무난하게 저는 그래서 그레이 색깔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더군다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오늘 이 시트만은 59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짜잔 이게 넥밴드예요. 넥밴드예요. 지금 이거를 왜 쓰는지 너무 이쁘죠. 근데 난 애기용품을 보면은 막 너무 사고 싶어. 왜 그거 아세요? 그 홈 더하기나 아니면 뭐 그 이슈퍼나 해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잖아요. 그러면 애기 옷들이 이렇게 마네킹에 걸려있어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와 그거 진짜 그냥 사서 우리 집에 걸어놓고 싶다. 약간 나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이렇게 해주고 싶은? 근데 여러분 그 베네 쪼고리 다 집에 있으세요? 난 항상 의문이었던 게 우리 집에 베네 쪼고리가 없어요. 내가 입었던 그 애기 때 베네 쪼고리가. 우리 엄마가 없어졌다고 저희 집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 와중에 분실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좀.